안녕하세요. 소리가 나오나? 조금 늦게 시작했네요. 저희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아직도 7시 15분이에요.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게 천천히 준비하다가 이제 들어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바람꽃님. 오늘 팔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건담 팔. 네, 만들다 보니까 연습하고 있었는데, 네, 만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밑에 윈도우 시간을 안 보고, 옆에 오른쪽에 벽걸이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계속 7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근데 좀 전에 다른 것 같아. 초침은 계속 가는데? 근데? 잘? 네. 네, 지금 건담 8을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건담 8에서 다시 사실 어려운 점은 그딱한 군데인데요. 요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부분이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지금은 찍어놓을게요. 찍어놓고 이따가 이미지가 엔드라이브에 올라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팔이 곡면이 좀 애매해요. 어깨가. 그래서 어깨 부분 곡면을 좀 최대한 좀그 원본하고 비슷하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제가 좀 신경을 써보고 있는데, 되게 어렵게 하면 정말 어렵게 될 내용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사진을 찍었으니까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엔드라이브에서 사진 찍으면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업데이트 뭐가 되면 좋은데 잘안 되더라고요. 잠시만요. 있다.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담 이 팔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옆으로 좀 돌려보면 아이고 이분들은 아닌데. 아직도 안 올라갔나?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면이 이렇게 한 판이 아니라 이 면과 이 면이 레벨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제가 그거를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 아니면 좀 단순화시킬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어렵게 만드는 건 좋은데 뭐 시간이 많이 있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막 제가 만드는 거 보면 이상하실 거예요. 막
이것저것 했다 말았다 막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하면서 대략 그 커브만 가지고 커브를 가지고 일단 어깨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됐죠.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만든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렉탱귤러 플랜을 두 번째 걸 클릭한 다음에 일단 플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눈을 살짝 가리고 얘만 남겨놓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끝까지 되는 이 판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를 네, 이 플랜을 늘려버릴 거예요. 네, 이때 여기 이 빨간색이나 뭐 블루 얘 마찬가지죠. 선택하신 다음에 늘리면서 쉬프트키 누르면 쭉 늘어나요. 플랜이.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네, 여기서 일단 프로젝트를 켜시고 뷰포인트 그다음에 여기 포인트 이거 여기 여기 여기서 일단은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 커브가 나오겠죠? 자, 이 커브가 어디에 그려졌냐면 저 뒤쪽에 그려졌겠죠? 예, 프로젝터를 켰기 때문에 이 플랜에 예, 그 Z값이 0인 예, 요 블루 축이 0인 그 값에 벽면에다 그려졌는데 이걸 켜놓고 프론트 뷰에서 선택도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하시고 프로젝트로 이 판에다가 쏴주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가 쏴지면 이 판에 가서 라인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라인 생긴 걸 갖고 나머지 라인들은 일단 네, 기준선이 됐던 것들을 다시 다 지웁니다. 조금 뭐 난해하죠. 그런데 좋은 면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해서 그려줘야지만이 면이 예쁜 네, 모델링이 되지 않나 싶어요. 또뭐 제가 지금 만든 게 엄청 예쁘다는 아니고 이렇게라도 만들어야 최대한 좀 예쁜 면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브를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또 이어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와이어들이 제대로만 나와주면 네, 어느 정도 와이어들이 제대로만 나와주면 거의 사실은 모델링이 다 됐다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 번 지금 그렸거든요. 이 라인을. 스냅이 정확하게 찍히는지 또 확인해 주셔야 되고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에 면이 지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개로 봤는데, 하나는 이 어깨 라인에 아까 그림에서 시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조금 준비가 덜된것 같은데, 요판 있죠, 요판.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요 앞면 판 하나, 그다음에 여기 옆면 판 하나. 그래서 판이 네 각도가 미세하게 다른 이판네세 개를 갖고 모델링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판은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위판이죠. 이 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똑같이 아까 얘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네, 기준을 여기다가 둘게요. 여기다가. 네, 그럼 이제 이런 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판을 쭉또 늘려줍니다. 자, 늘려줬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이 판에다가 역시 네, 프로젝트 켜고, 예, 요거, 요렇게, 요거, 요거, 요렇게. 그러면 커브, 요런 애가 나오겠죠? 자, 이제 선이 겹쳐지면 얘가 헷갈리니까,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터 네, 요거 클릭해주고 면 해주면 요 앞부분에 이런 라인이 이 면에다가 프로젝터를 쏴지겠죠. 제가 이런 면들을 찾는 이유는 여기서 플랜하면 이렇게 면이 똑같은 면으로 예, 채워지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린 이 플랜 면을 찾는 이유가 이 면을 얘를 누르면 이렇게 같은 평면이라고 채워주잖아요. 근데 얘의 그 노멀의 Z 값, 얘만 살짝 변해도 이렇게 변해도 얘는 안 채워지거든요. 왜냐면 그 플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면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면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평면으로 예,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어줄게요. 얘를 얘하고 프로젝트 끄고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면 네, 요거는 아까 만들었던 거고 얘 요거 만들었고 요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어붙이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요거 요거 다시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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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이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제대로 찍힌 거겠지? 네 이렇게 면이 지금 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플랜으로 채워주고 얘도 플랜으로 채워주고 그럼 이제 요거 또 남겠죠? 얘도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채워주면 네뭐 조금 좀 아쉽긴 해요 사실은 네, 좀 아쉽는데 그런대로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어깨 부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한쪽 면 만들었으면, 조인해주고, 면 방향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 이제 지워주시고요. 자, 얘를, 미러로, 네, 반대편에, 이 정도 하면 되나? 너무 긴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깨 부분. 자, 안쪽에다가 면 채워주고 얘도 이거 미러를 할래. 네, 이거 미러하는 게 빠르겠네. 네, 이렇게 해주고. 조인해주면, 네, 요 폴리 덩어리랑 요 덩어리 두 개가 될것 같고, 자, 어깨 윗부분. 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리빌드로, 네, 3하고 2 해서, 제가 자주 쓰는 거죠. 여기 가운데 포인트만, 이렇게, 네, 잡아주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면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죠. 예. 이것도 줘야겠는데. 자, 얘하고 다 네, 리빌드. 이렇게 해주고 얘네를 다 포인트 가운데 주고 네, 살짝 네, 곡선이 나오게. 또, 요것도, 요렇게 곡선이 나오게.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교차하는 점이 필요해서 밑에 판을 키우고 얘를 스케일을 그냥 늘려줄게요. 자, 보세요.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는 굳이 앞부분까지 여기 쓰면 안 되겠다. 얘는 네. 이렇게 하고.
얘하고 이선하고 이선하고 잡아주시고 뭐를 하냐면 교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면하고 얘 교차되는 이 점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얘하고 또 교차점을 찾아주고 그러면 이 포인트랑 또이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점이 생기고 그래서 얘하고 여기 이렇게 면에다가 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곡선이 이렇게 나올 텐데 네, 이렇게 하죠. 자, 얘 선을 필립 얘 해주면 네, 이렇게 끊기죠. 똑같이 얘를 스플릿 잘라주기 이 면을 기준으로 잘라주면 이렇게 잘려요. 그럼 얘가 지금 보시면 곡선이거든요. 직선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트레일 쓰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 레일 면 레일 그다음에 커브 해주면 이렇게 살짝 곡선인 형태로 나오시겠죠? 면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죠? 네. 커브 얘하고 요거 다시 한번 커브 얘. 아 얘가 안 나눠졌네. 커브 나누기 스플릿 얘 해주면 투레일 하시고 레일 커브, 그다음에 클로스 섹션 얘하고 아예 그렇죠? 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해서 예,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얘는 지워주고 요걸로 할게요. 라인이 또 없네. 라인을 하나 더 추가 해주고 얘 클릭하고 아, 네트워크로 할까? 네트워크로 한번 해볼까요? 얘하고, 이쪽에 있는 면하고, 얘하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눌러주면, 여기 면을 채워주죠. 그리고, 이번에는, 얘. 아, 나 여기 면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안녕하세요. 캘버린 나이츠님. 나얘 잘라서 좀면좀한번더 다듬어 볼게요. 얘를 트림으로 하는 게 좋을까? 자, 보세요. 얘를요. 아니야. 어차피 지금 얘는 선이 점일 테니까 헐, 커브네. 얘 잡고, 아니에요. 이거는 면을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쟤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라인을 딱 그려서, 자, 이 라인을 살짝만 이렇게 내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 면에서 서페이스를 자 트림 아니다. 얘를 잡고 트림
서페이스. 네. 그러면, 네, 요거 잘라주고, 으! 아니야,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다시 한 번. 네, 그냥 스플릿 할래. 네, 요거 그냥 스플릿 할게요. 얘를 스플릿, 얘하고 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 면이 지워지겠죠. 네, 여기가 좀 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얘도 지우죠. 필요 없으니까. 여기 라인, 여기 연결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다시. 네, 여기서 네트워크 커브. 아, 이거 아니죠. 얘죠. 네, 이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주고, 면만 뒤집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어깨 부분, 중요한 부분 다 만들었네. 뭐, 이거 하느라고 30분이 갔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지금, 요거랑, 여기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얘네들을, 스플릿, 얘. 그러면 이렇게 다 나눠지겠죠? 지우고, 얘도, 조인 한번 해서 다 지워버리고, 다시, 밀어. 핸드, 미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캡 씌워버릴까? 캡이 안 된다고? 작업하면서 플랜이 아니게 바뀌었나 보네. 자, 어쨌든 다시 또 여기는 네. 레일, 다음에 레일, 커브 인터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깨가 제일 좀 어려운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 노트점에서 여기를 리빌드로 만들어주고, 포인트 잡아서, 요렇게. 대략 요렇게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로, 네, 라인이 없으니까, 라인 하나 그려주고요, 그냥. 그 다음에, 트레일. 레일 커브. 레일 커브, 섹션.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부분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얘는 두고요. 요 밑에 부분 완성하는 부분은 그냥 얘로 채울게요. 시간 없어. 얘로 안쪽이니까.
여기. 아, 그리고 이거 지금 만든 거 가지고요. 좀 물론 더 다듬어야 되니까 얘 가지고 바로 프린트는 못 하는데 저희 영클벅스에서 이번에 방학 기점으로 해서 건담을 직접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m 정도? 네, 되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계획되면 저희가 공지를 할 거고요. 그때 같이 저희랑 참여하실 분을 시간이 되시면 저희랑 같이 직접 모델링도 해보시고, 그리고 출력도 해서 해보는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중순 정도 될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 뭐 강의도 나가고 좀 저도 좀 바쁜 일이 있거든요. 학기 중에.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제가 좀뭐요 라인은 아닌데 다른 프로그램을 좀 가르치고 있어 가지고 좀 바빴는데 이제 방학을 하면 조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그 켈버니나이츠 님도 한번 바쁘지 않으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거 사실 연습으로 물론 손님들 모시고 연습하는 게좀 나쁘긴 하지만 연습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때는 아마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올라오세요. 부산이긴 멀긴 멀네요, 진짜. 한번 시간 되실 때 하루라도 오시면 저희가. 프린터 써보셨어요? 3D 프린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솔리드로 만들었습니다. 프린터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않으시나요?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으면 한번 놀러 오셔서 경험해보셔도 좋고. 네, 어깨 올라가니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팔뚝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팔. 아, 주얼리에서 일하세요? 아, 그러면은 저거 DLP 써보셨겠네요. DLP. 그죠? DLP로 라이노 모델링 하셔서, 뭐, 출력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DLP기가 지금 한대 있거든요. 놀고 있네. 아, 출력은. 까비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이름은. DLP. DLP 장비가 좀 비싸죠? 저희 거는 좀 싸구려, 그냥 형태만 보는, 싸구려는 좀, 아니, 죄송한데. 오브젝트 빌드하고 같이 만든 거라서. 싸구려는 아니고, 테스트죠. 그래서, 근데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아직은 주얼리를 찍기엔 약간 부족한 그런 정도. 아, 억소리 나는 기계 그걸 뽑으시는구나. 그 억소리 나는 기계는 아마 그러면은 왁스로 아마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냥 나오 그냥 가셨네. 억소리 나는 기계는 아마 좀 되게 좋은 거니까 저희랑은 관계가 없는 걸로. 팔은 좀 쉽게 만들어 볼게요. 좀팔 내부 관절 구조는 제가 안 만들 거고,
보니까 팔은 이렇게 라인을 따서 만들 게 아니라 사각형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사각형 하나 만들고, 진짜 희한하게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모델링을 제가 지금 마이너스 값에서 밑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네. 지난번에도 한번 바꾼다는 게. 아, 주얼리 하시면은 디자인 쪽 하시는 거세요? 주얼리를 설계하시는. 디지트의 기준님이 막 주얼리 하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나한테. 주얼리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대부분, 네. 저는 그 산업디자인과 나와서 그 인테리어 쪽이랑 뭐 이런 분야로 일을 했거든요. 네, 저도 뭐 거의 카피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카피도 많고 뭐.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신 거죠. 예. 저도 결혼할 때 반지 했었거든요. 근데 종로에 그 반지 해주시는 분들 거기서 했었는데, 저는 제거 설계했거든요. 그때는 맥스로 결혼 반지 설계했었어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거기 사장님께서, 막 이렇게 그려온 사람 처음이라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그걸 다 라이노로 다시 그리셨던데, 제가 그려고 한 거는.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명품을, 네, 유사하게 만지던 아주 잘. 그쵸, 라이노가 훨씬 좋죠. 네, 저도 그때 몰랐어요. 저는 그때 라이노를 잘못 썼거든요. 맥스만 좀, 네, 맥스를 좀 제가 좀 했죠. 저는 맥스에서 뭐그 저런 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서, 네, 설계 회사더라고. 그랬었죠. 이게 지금 팔이, 네, 이렇게 된 거를 내가 박스로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봤고요. 아, 저도 주얼리 해보고 싶은데. 해서 저희 기계로 DLP로 막 뽑아서 몰드도 떠보고, 그래서 막 은으로 그 뭐지 주얼리도 만들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원래 저희 할때 그거 저기 쓸만한가요? 그 뭐지? 소형 용광로인가? 소형 전기로? 그거 뭐한 1000도 이상 올라가서 은 같은 건 녹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3D 프린터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
그 은으로 이렇게 해서, 조그만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은으로 이렇게 몰드 떠가지고 해서 팔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1200도까지요? 아. 근데 그게 1200도 올라가는 거는 좀 비싸지 않나요?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하세요? 저번에 봤는데 한 1000도 올라가는 게 그게 얼마였지? 한100 얼마 정도 하던데. 그런 거 사면 안 되나? 그런 거 사서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죽 가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버클 이런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류. 그런 거는 좀 수제로 이렇게 많이 대량 생산 안 해도 되는 거라서 또 은이 조금 싸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3D 프린터로 왁스를 800도에서 태우니까. 아, 그게 타면 녹아요? 아니면은 녹겠죠? 빠져나와야지 거기 안에다가 채워 넣을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뭐그 작업하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 저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거 하고 체인 엣지로 해야 되나? 이렇게? 왜 이러지 이거? 이게 원래 안 되나? 공임은 금과 같아요. 공임이 많이 비싼가? 어려워. 역시 쉬운 게 없어. 금하고, 아, 금. 하긴 뭐, 다루는 게 금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가? 아, 이거. 아, 캘버리 나이트님,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왜 챔버를 쓰면 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어지지가 않죠? 여기 이렇게요. 왜 이게 이렇게 생기죠?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 이게 라운드는, 이게 이렇게 라운드는 잡아주는 것 같은데. 아, 얘도 안 되네? 오, 이상하다. 나 뭔가 지금 설정을 잘못하고 있나? 네, 조인 됐는데. 이게 왜, 저도 조금 이상해요,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요? 그룹인가? 지금 조인. 네. 아, 그룹을 해놔서 그런가? 이상한데? 알수 없네. 이거 왜 그러죠, 이거? 컨티뉴 이런 건가? 응? 모르겠다. 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죠? 갑자기 이러네. 그러면서 답이 없어요. 그 뒤로. 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는 18도. 만들기 전에 원기둥을 만들어서 조인트 부분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5. 네, 이렇게 해서. 뭐야, 또 얘.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엉뚱하게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켜고. 캡을 안 씌워서 그랬었나? 뭔가 솔리드여야 되는 그런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 자, 미러로 네, 해주시고. 네, 일단은 모양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 됐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 네. 아, 안 되세요? 캘버리 나이츠님도?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됐는데 뭐가? 네. 아니 저는 예전에 됐던 것 같은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닌가? 안 됐었나? 그때도? 희한하네. 왜난 됐던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1, 2, 3D 캐드 이런 거에서도 되는데.
123D 캐드 그 3D 프린트 쓸때 123D 캐드 회사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되는데 왜 이게 왜 라이노에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저만 안 되는 줄 알고 설정을 뭘 잘못한 줄 알고 계속 왔다 갔다 해보면서. 아시는 분이 보면 비웃으시겠네.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자르고. 자, 얘를 필렛이 쥐약이에요? 아, 그렇구나. 잘안 되는구나, 필렛이. 저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캐드 123D 캐드에서 되게 잘 되는데 그런 툴보다도 그걸 안 내놨단 말이야. 라이너도 좀 약간 엉뚱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팔뚝이 얘는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자, 얘는 이렇게 꺾어주고요. 그리고 스플릿 예 잡아주고요. 얘를 그냥 스케일 줄일게요. 이렇게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자르죠 뭐. 커브가 그거하고 얘로 빌릿 얘로 잘라주고 그러면 또 얘는 또 줄여 아이고 여기서 또 줄여주고 이런 이렇게 해주는 게 낫는가? 이 파트가 아, 주먹이 그냥 나와 있는 파트니까 여긴 필요 없겠네요. 얘는 지워버리죠. 지우고 자, 여기서 클릭 채우기 하고 얘하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조인. 네, 이렇게까지 하면 네, 아, 팔이 거의 다 나왔네요.
참알수 없네. 이게 왜안 될까요? 뭐별 대단한 기술이라고. 아, 여긴 아니구나. 이 안쪽이네. 여기는 되는데. 어? 근데 왜 여긴 되는데 여기는 안 되지? 희한하네. 그지 않아요? 지금 왜 여긴 되는데 여긴 안 되지? 여기는? 얘하고 얘하고. 희야. 알수 없네요. 왜 그러지? 여기는 왜된 거지 그러면? 안된 건가? 안된 건데 된 것처럼 보이는 건가? 됐죠? 아, 이게 무슨 서페이스가 달라서 그런가? 얘는 왜 됐지?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라이노를 잘 모르네요. 이상하다. 한 면이 평면, 잠깐만요. 이게 박스잖아요. 제가. 박스를?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서. 얘를 클릭하고, 얘하고. 그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얘 잡고, 20, 엔터. 네, 이렇게 꺾고, 하고 10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만 다 잡고 해서 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무슨 트림된 서페이스는 안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죠? 아, 이게 서페이스가 트림이 돼서 그런가? 한번 아, 쟤참알수 없네요. 다제 알아볼게요. 방학 때. 방학 때 알아볼게요. 지금, 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드네요, 요즘에. 얘하고, 10은 좀 그렇고, 얘는 7? 얘는 될것 같은데, 왠지. 되네. 참알수 없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됐고요. 밀어. 자, 손이 문제인데, 손도 큰 문제는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손이 주먹이. 여기, 이렇게, 다 젖었어요. 제가 스케치업을 이제 좀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 중에 스케치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예전엔 맥스도 뭐좀 했었고요. 예전엔 학교에서 맥스를 많이 이렇게 선호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인테리어나 건축 실무에서도 스케치업, 그리고 뭐 요즘엔 또 라이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인테리어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 왜,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CG. 네, CG 하시는 분들은 맥스를 아직도 다 당연히 쓰시죠.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냥 설계만 하는 회사들은 요즘 많이 안 쓰더라고요. 스케치업을 많이 쓰고요. 네, 스케치업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조그만 라인업 정도 쓰고. 맥스는 크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설계하는 학생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스케치업을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는 뭐좀 하면 ESC 누르고 취소하면 되는데, 얘는 ESC 누르면 아주 그냥, 가끔 좀 다른 반응을 보여서. 자, 얘도 빼고요. 이제 설계가 뭐. 스케치업이요? 맥스와 비슷한 게 라이노 플러그인 티스플라인. 아, 네, 저도 그거 써보고 싶은데. 근데 티스플라인은 또 플러그인이 유료라서. 근데 되게 그 약간 써보신 분들 얘기로는 또 뻑뻑한 뭐라고 하지? 그거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하지? 그 컴퓨터가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아요? 아, 저도 맞다. 티스플라인 써보고 싶은데 그게 맥스의 넘스, 유즈 넘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요거 방학 때이 건담 완성하고 지금 잠깐 하고 싶은 게 다른 프로그램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브러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쵸. 폴리곤이니까 아마 넙스 모델링에서는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잡아먹지 않나. 네, 주먹을 이렇게. 하여튼 지브러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브러시는 와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닌데, 아 4.0은 가벼워졌어요. 한번 써봐야겠네요. 기회가 되면. 우리 지금 7분인데요. 제가 조금 더 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거, 손 모양만 조금 더 나오면. 자, 캘버리 나이츠님은 좀 많이 써보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라이노를.
써보셨어요? 지브러쉬? 아, 3, 4년. 4, 5년. 저도 되게 지브러쉬를 시작한 지는 3년 전인가? 한번 기회가 돼서 우연히 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써봤어요. 그런데 쓰고면서 쓰면서 계속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처음엔 안 늘더라고요. 거의 안 늘었어요, 진짜. 근데 최근에 그 제가 원클벅스 가보시면 왕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만들면서 하는 거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제가 뭐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사고를 치워야지 좀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네, 사고를 만들겠다고 막 주변에다가 다 공언을 하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왕을 하나씩 만드는데 네, 만들기 시작하니까 좋더라고요. 재밌고 지금 연산군까지 네, 만들어가지고 출력해보고 혼자 좋아하고 있죠. 나중에 제가 그거 이벤트 뭐 이런 거 해서 선물로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오늘 이벤트 할까요? 오늘 세 분하고 우리 매니저님 빼고 저 혹시 캘버리 나이츠님하고 바람꽃님 티스플라인 후 작업으로 티스플라인요? 제가 잠깐 딴 얘기하면 그 저한테 쪽지로 네 쪽지로 저한테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력한 거 그리고 사운드 아티스트님은 옆에 계시니까 오늘 우연히 어떻게 오셔가지고 바로 알려주시면 되고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출력물 중에 뭐 하나 보내드릴게요. 도장이랑. 도장, 예쁜 도장 하나 보내드릴게요. 맨날 오시는데. 감사의 의미로. 별로 뭐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네. 그 쪽지로 꼭 보내주세요. 저한테. 여기서 말씀하시면 다 공개되니까. 자, 여기서 독립 버전이라고요? 그게 뭐죠?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의 티스플라인 독립 버전. 자,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돼서, 네. 라이노 없이도 돼요? 퓨전 360이, 네, 제가 이제 좀씩 정리를 할게요. 네, 요거가,
지금 손가락인데요. 손가락을 좀더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만들게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겠더니 안 되겠네. 티스플라인도 오토데스크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오토데스크로 넘어가면 다 망가진다고 그러던데. 아, 이런 얘기 방송에서 했잖아. 아, 우리 혹시나 후원 받을 수도 있는데. 후원 무슨 후원이야. 안티 아니에요. 안티 아니야. 나 오토데스크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데. 맥스로. 네, 잘, 네, 행복했어요, 전. 지금은 스케치 없으지만. 하긴, 예전에 맥스 엄청 욕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네, 유성일님, 안녕하세요. 그저 오토데스크로 넘어가면 좀 걱정되죠. 바로 나가시네. 이름 불러드리면 안 되나? 라이노 방송이 따로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방송 때문에. 오토데스크가, 저는 뭐잘 몰랐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대기업만 살아남을까요, 항상? 네, 이렇게 해서 불린. 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예, 만들어 봤고, 엄지손가락은 예, 따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매번 제가 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할 건데요. 네, 손은 여기다가 미러로 하나만 더 놓고, 다음 주에는 제가 손가락을 완성을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담. 에이. 이제는 조금 모양이 갖춰지네요. 제가 디테일을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올렸는데, 예, 더 올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생기는 관계로 디테일을 더 올려 보이고요. 만약에 부분 혹시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그때 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꽃님하고 캘버린 나이츠님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간단한 거 실력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